이데일리온 서용훈 전문가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시장 기분 좋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시장 흐름이 과연 또 추세적으로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서의 마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사실 뭐 상세도 상승이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과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함께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산업 생산에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소매 판매라든가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감스러운 자리에서 소비 심리 자체도 위축되기 시작한다라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마련인데 그래도 소매 판매와 소비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시장도 좀 안도감을 갖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제유가도 100불 아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도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75BP의 인상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우려했던 100BP는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한국 증시의 상승세가 특히나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등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뭐 SFA반도체 등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유독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섹터를 빼고는 논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상승세가 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TSMC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우려했던 반도체 시장의 위축에 대한 것도 좀 해소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삼성전자의 상승세를 보면 거의 뭐 시가총액 25조 이상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뭐 상당한 급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시장이 좀 기대감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또 마냥 즐길 수만은 없는 게 뭐 26, 27일 때죠. 이제 FOMC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울트라 스텝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자이언트냐 울트라냐 또다시 울트라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염두를 한다면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뭐 울트라 스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시기상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이 하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함인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유가가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가는 그래도 100불 아래로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CPI 지표 기준으로 6월보다는 7월이 훨씬 더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굳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우려감들은 조금 그래도 완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 쪽으로 보는 진단들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장에서 봐야 되는 종목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최선호주로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삼성전자와 함께 좀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안암전자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안암전자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자주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만 좀 전자 AV 전자 전문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공장의 대규모 증축을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개선세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상승세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 M&A 관련주로서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세가 들어왔고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지만 대형주가 좀 쉬어갈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쉬어가는 장세에서 안암전자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좀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암전자 최선호주로 꼽아주셨네요. 오늘 장에서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0.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안암전자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